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날이 잔뜩 흐렸습니다. 오늘이 수능 날이잖아요. 하기는 해마다 이 수능 추위가 있었어요. 수능 볼 때 애들 그냥 고생스럽게 추위가 그렇게 오더니 그래도 올해는 춥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일산 희순 야생화에 왔어요. 요즘에 가을꽃들, 이제 가을꽃이라고 그러기보다는 겨울꽃들이죠. 겨울꽃들이 무지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봄에 필 꽃들도 지금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쁜이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네요. 구경해 볼게요. 자, 요 꽃이 무슨 꽃인지 우리 이웃님들 아실 거예요. 발레리나 앵초입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쯤 발레리나가 많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올여름에 발레리나 앵초들 보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오늘 또 11가지 색상이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게 수입이란 말이에요. 발레리나 앵초가 수입종인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고 요거는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애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다른 시중에서 좀 저렴하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중국산. 그 대신 밥이 더 적습니다. 자, 요 아이들은 네덜란드산이에요. 무척 밥도 풍성하고 애들도 굉장히 튼실해요. 자, 요렇게 슬리뿐에 사는데, 그쵸. 그니까는 그 좀 저렴한 중국 수입품보다는 요거는 이제 다르다는 점. 그게 한, 저기 우리 동네 보니까는 10,000원인가 하던데, 요거는 그 대신에 가격은 12,000원씩입니다. 11가지 종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번호 다 붙여 있어요. 요게 1번입니다. 넥타린이라고 하네요. 자, 오렌지색하고, 노랑색이랑.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1번 넥타린. 요게 2번입니다. 크리스탈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연보라, 보라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자, 요게 2번 크리스탈. 자, 3번은 청보라색입니다. 얘가 이름이 아메시스트 아이스라고 하네요. 요거는 3번. 4번은 분홍색입니다. 핑크 파운틴. 4번. 5번은 발틱 블루. 이 예쁘지요? 발틱 블루입니다. 요게 5번. 자, 6번은 노랑색입니다. 겨자 색상. 만다린. 6번. 자, 7번. 아이고, 저는 얘가 제일 예뻐요. 페르시안 위브. 이것도 투톤으로 색상이 나옵니다. 7번 페르시안 위브. 8번이 골디라고 하네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노랑색입니다. 골디. 요게 8번. 그리고 9번이 터치 오브 골드래요. 터치 오브 골드. 그렇죠. 빨강에 골드로 터치를 해놓았습니다. 9번. 10번은 분홍인데 요것도 분홍도 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서 투톤으로 색상을 보실 수가 있네요. 캔디 프로스트라고 한답니다. 캔디 프로스트. 요게 10번. 자, 11번은 플랜셜 레몬이라고. 아, 레몬. 연한 노랑이죠. 레몬 색상. 자, 요렇게 11번까지 애들은 어쨌든 뭐 튼실한 거는 우리 이웃님들 받아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자, 요렇게 아주, 와, 밑에 뿌리도 이렇게 실하게 나와 있고요. 자, 요 아이들 다 12,000원씩 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올해 발레리나를 많이 보낸 관계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죠. 그래서 저도 요 아이를 이번에 5가지 색상을 데려가는데, 분갈이 할 때, 이제 여름에 좀 취약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경석이 꼭 필요합니다. 흙 배합하실 때 경석을 꼭 넣어주세요. 자, 요거 희순야생화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경석. 자, 요거는 지금 3,000원이고요. 요거 두 배만한 아이가 5,000원짜리가 있어요. 그거 5,000원짜리 하나가 데려다가 놓으시면은 분갈이 많이 합니다. 섞어서들 하니까. 그래서 저도 요번에 경석으로 다 섞어서 할 거예요. 자, 11종 12,000원. 요런 아이들도 좀 이렇게 살랑한 기후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월동은 안 되는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앵초가 요즘에 또 야금야금 나오기 시작하죠. 요거는 완다 앵초입니다. 이 앵초 중에서는 완다 앵초가 항상 제일 먼저 나와요. 요렇게 청보라색으로 꽃을 피우는 완다 앵초.
자, 요거는 가격이 3,000원 되겠습니다. 아주 촉도 많이 나와 있어요.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고래고, 얘는 히말라야 앵초. 이렇게 꽃 좀 다 물고 있잖아요. 분홍색 꽃이 요렇게 예쁜 아이지요. 히말라야 앵초. 근데 요거는 몸값이 좀 있어요. 가격 6,000원입니다. 꽃은 지금 다 물려 있고요. 종다리 앵초가 있죠. 종다리 앵초가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이 종다리 앵초는 4,000원씩이에요. 뭐 종다리나 히말라야나 완다 앵초나 지금 얘들은 다 월동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은방울도 있죠. 자, 이거 토종 은방울. 요거는 가격이 3,000원이고요. 이 독일 은방울도 꽃은 요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지만은 화형은 똑같지만 조금 꽃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은방울은 6,000원, 토종 은방울은 3,000원. 요 아이들 역시도 노지 월동이 다 되는 애들입니다. 에고, 쪼매난 이쁜이들이 그래도 촉을 다 틔워서 나왔습니다. 얘가 누구냐? 라켈라니아예요. 라켈라니아를 이제 제가 항상 여기 이제 오렌지색하고 비치색을 제가 한 두 번인가를 보여드렸습니다. 수입이죠. 수입품들. 그런데 오늘 또 요 쪼매난 이쁜이들이 새로 나왔네요. 이름이 다 달라요. 색상도 꽃이 다르고, 그리고 잎도 이렇게 얘는 부추가처럼 생겼고, 얘는 그래도 요게 제법 라켈라니아 형태를 갖추었네. 자, 요것도 번호로 해놓으셨습니다. 라켈라니아 1번 콘나미타라랍니다. 자, 글씨들. 야, 이거 외국에서 배운 글씨인게요. 자, 여기 있네요. 콘나미타라. 요렇게 꽃을 피우네요. 요거는 살짝 보랏빛이 들어요. 흰색은 흰색인데. 자, 꽃줄기가 길게 나옵니다. 1번이 콘나미타라고요. 2번은 알로이데스. 일본 이름 같았고. 자, 알로이데스. 요렇게 요거는 붉은 주황. 붉은 주황색이에요. 자, 요렇게 꽃을 피우는 게 아로이데스 2번이고요. 3번은 무타빌리스. 자, 얘는 보라색 꽃이네요. 아이고, 예쁠세. 얘들 이제 다 이렇게 꽃자루가 길게 나와서 꽃을 조랑조랑 매다는 아이들이죠. 자, 요렇게 세 가지 오늘 새로 나온 아이들. 가격이 하나에 24,000원씩입니다. 지금 풀분은 작은 풀분이에요. 요거 한 5cm 가로 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 풀분에 이제 녹소토로만 심겨 있는데, 촉은 다 튀어 있고, 얘네들도 딱 보면은, 안에 구근 하나를 심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켈라니아가 다 월동을 하는 애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비치색, 아유, 제가 너무 이쁘다고 막 보여드린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촉을 다 튀웠어요. 여기 이렇게 촉을 한 쪽씩 다 튀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3만원이라고 하시죠. 얘도 이거는 저기 구구는 하나 들어있을 텐데, 얘는 어디 갔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비치색 라켈라니아는 3만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요 라켈라니아, 요것도 한 알 들어있는 거예요. 구근 한 알에서 벌써 촉이 꽤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2만원이에요. 2만원. 그리고 이제 요게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요걸 보여드렸죠. 이색 제비꽃이라고 요렇게 이색으로 나온다고 하죠. 색이 다르다는 그런 뜻으로 이색. 자, 요렇게 꽃을 피우는 이색 제비꽃. 자, 요것도 수입품이라 몸값이 있습니다. 요거 26,000원씩이고요. 제비꽃이니까 요것도 노지 월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타니찌개, 얘는 몸값이 나가는데도 우리 유님들이 참 좋아하세요. 요렇게나 예쁘니까. 이제 이 보타니찌개가 월동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화단에 심어 놓으시면은 번식도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거 보타니찌개, 요거는 5만원 되겠고요. 자, 이제 프로겐스라고 이게 다 바람꽃입니다. 색상이 이제 빨강이 있고 흰색이 있는데, 요것도 한 5cm 되는 요런 작은 풀분에 심겨 있어요. 자, 요게 빨강색이죠.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하얀색은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 참 묘한 색상이죠. 귀한 고런 색상입니다. 여기에는 풀분은 작아도 지금 구근이 3알씩 다 심겨 있다고 해요. 요 안에 그룹을 그래서 그냥 얘들은 벌써 두 개나 다 튀웠네. 자, 요거 1번이 빨강, 2번 화이트 이렇게 주문하시면 또 있는데, 요거 하나에 24,000원씩 됩니다. 요거 하나에 세 알씩 심겨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프로겐스 요 아이하고 같은 애들인데, 얘네들은 색상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구근도 하나에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색상이 요렇게 다양하죠.
요 중에서 한 가지로 색상을 꽃을 피우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를 심켜 있고 또 색상도 모르고 42,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저번에 제가 요거를 보여드렸죠. 이게 헤오라비난. 요게 알 하나에 요게 3,000원씩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요렇게 다섯 알 이상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알에 3,000원. 다섯 알이면 15,000원이네요. 꽃은 요렇게 헤오라기 그 꽃을 닮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나 몰라. 다섯 알 이상 이렇게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헤오라비는 이런 애들도 노지에서, 남부에서는 월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 위에는 안 되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여기 구근이 또 있죠. 얘는 그 뭐 무슨 저기같이럼 생겼네. 누에고치. 누에고치는 통통이나 하지. 예, 저기 그 뭐 어쨌든 그거 이슈. 얘가 큰 이와 찌돌이라고 하는데 얘가 나비난이에요. 나비난이 요렇게 예쁜 애들이죠. 색상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직 색상은 구분이 안 돼요. 요 중에서 하나 나오는데. 자, 요것도 한 알에 3,000원씩이라고 하세요. 한 알에 3,000원. 이제 요것도 다섯 알 이상 요렇게 데려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근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 요쪽에 심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묵은 아이들이에요. 묵은 아이들이라서 묵은 촉도 있고 저 새촉도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다섯 알이 심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촉도 튀우고 묵은 아이라서, 물론 다섯 알이 심겨 있어도 묵은 애들은 촉이 뭐 다섯 개 아니고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40,000원입니다. 이거 올 봄에도 저희 집에 이 나비난 꽃 핀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아직 우리는 촉 안 피웠습니다. 그리고 얘가 외성종 성주풀. 예쁜 아이죠. 이거 귀걸이 마냥 생겼지용. 키가 크지 않고 자그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외성종 송주풀. 요거는 30,000원이에요. 얘도 노지에서 월동을 잘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노루기가 수입 노루기인데 요거는 색상을 잘 모른다고 하세요. 그래갖고 랜덤으로 나가는데 어쨌든 수입이라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요게 이제 천중피기 노루기라고, 요거는 이제 겹꽃이죠. 천중피기, 팔중피기, 요렇게 이름이 들어가면은 겹꽃입니다. 자, 요걸 보라색 꽃이라고 해요. 이 노루의 귀처럼 요 솜털이 보송보송 난다고 해서 얘가 노루기인데, 꽃은 요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피웁니다. 아이고, 겹이 바글바글하죠. 얘들도 노지에서 월동을 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샥스프라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아이고, 아주 아주 작아요. 찐 핑크색 삭스프라가 요거 가격 30,000원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바람꽃 종류입니다. 루이코우 이치게라고 해요. 와, 얘는 청색이다. 네, 청색. 아, 근데 이거 누가 찍었길래 뒤 저기 배경도 청색으로 해놨고서는. 아, 나 무지하게 이쁘다. 이 이치게라는 말이 이게 일본 말인데 요게 이제 바람꽃이라고 한답니다. 그 외국말로는 아네모네가 그게 바람꽃이라는 얘기고요. 자, 아이고, 그런데 가격이 50,000원이요. 얘가 색상이 이렇게 특이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구나. 어허이, 참, 그래도 참 이쁘기는 무지하게 이쁠세. 50,000원. 이제 요런 바람꽃 종류들은 노지에서 월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골든벨 선화도 요렇게 나왔네요. 노랑색 골든벨 선화. 자, 요게 지금 구근이 굉장히 여러 개가 심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묵은 아이라는 얘기죠. 촉은 다 띄웠어요. 자, 요거 5,000원씩입니다. 기본 포트에 살아요. 촉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요 골든벨 선화 역시도 월동은 되는 아이들이고요. 제비꽃도 홍학 제비가 나왔고 샤넬 제비꽃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같이 4,000원씩이에요. 샤넬 제비는 이렇게 꽃을 한 송이 피웠네요. 이게 향이 그렇게 좋다고 하죠. 샤넬 향수의 원료가 될 만큼. 자, 이렇게 4,000원씩 다 이런 아이들 월동 다 하는 애들입니다. 자, 무스카리도 나왔고요. 이렇게 청색 이것도 4,000원이에요. 요런 아이들도 구근이 꽤 여러 개 심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은 게 아니고 요거는 묵은 아이들이라서, 자, 구근이 많이 번식을 했네요. 자, 요 무스카리 역시도 가격은 4,000원입니다. 노지 월동하는 애들이에요. 자, 요 꽃은 샤프란 되겠습니다. 아이고,
보라색이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구슬은 노랑입니다. 스피셔서스라고 합니다. 3,000원이네요. 요거는 지금 구근이 보이는 거는 두 알인데 좀 많이 심어져 있을 것 같아요. 요거 3,000원이고 얘는 또 연보라색이라고 하네요. 요거보다는 좀 연한 색상이라고 합니다. 파이어플라이. 자, 요거는 옆에 사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4,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핑크색이네요. 사티부스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3,000원. 그러니까 연보라만 4,000원이고 요 보라하고 핑크색은 3,000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프란도 노지에서 월동이 한다고 하는데 중부 위쪽에서는 뭘 좀 덮어주셔야 하고요. 이 남부에서는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자, 목단이 16가지 종류가 나와 있지요. 자, 번호 잘 보시기 바래요. 1번이 준염홍이라고 하는 분홍색 꽃, 요거 1번. 2번은 능화잠로, 요거는 연분홍이네요. 3번은 기장산하, 빨강색 꽃. 4번은 오용봉성, 이거는 조금 진한 분홍입니다. 5번, 얘도 연분홍이에요. 은홍교대. 5번, 그리고 6번, 이거는 이제 붉은 빛이 나는 분홍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홍환채. 그리고 7번은 서령도화. 여기에 7번 연한 분홍 겹꽃이죠. 8번은 관군방, 아주 빨강색입니다. 자, 꽃술은 노랑으로 나와요. 그리고 9번이 권엽홍. 9번. 10번은 육부용. 11번은, 예, 돌아서 있냐. 자, 요거는 영일홍이라고 합니다. 11번. 12번은 백원홍하. 13번은 우후풍광. 자, 요렇게 13번까지는 가격이 하나에 4만원, 3개 들어가시면 11만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4번, 요거 이제 황목단이에요. 얘가 바치젤라라고 이번에 알았는데 이거 이토작약이라고 써있는 이유가 작약하고 목단하고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바치젤라 14번, 14번부터는 가격이 5만원씩입니다. 바치젤라 5만원. 그리고 15번, 얘는 황관이라고 하는 황목단. 자, 요것도 5만원. 16번, 요거는 도금이라고 하는 찐분홍과 연분홍의 요렇게 그라데이션 된 아이들. 그러니까 14, 15, 16번은 5만원씩이에요. 하지만은 얘네들도 3개를 다 데려가시면은 15만원인데 요것도 14만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에리카가 남았네요. 이 에리카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이거 농장에서 벌써 큰 포트로 이렇게 왕겨준 거 표시 다 날세. 자, 요게 에리카가 색상이, 요거는 흰색인데 요게 이제 살짝 분홍을 머금은 거예요. 요거 흰색이고 또 빨간 거는, 자, 요게 빨강색이죠. 이제 일조량이 좋으면 이렇게 아주 빨강이 되고 일조량이 좀 약하면은 그래도 한 분홍빛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요 아이를 키웠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자,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얘네들은 월동은 안 돼요. 볕 좋아합니다. 그리고 물 많이 주셔야 해요. 요런 아이들 잎이 이렇게 가늘은 애들은 물 좋아하는 애들이죠. 하나에 14,000원씩. 자, 꽝의 다리입니다. 이 승질급한 사계 꽝의 다리가 먼저 이렇게 꽃을 하나 피운 아이가 있어요. 자, 요렇게 여리여리한 꽝 다리 마냥 길쭉해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사계 꽝의 다리, 요건 겹꽃입니다. 요거 24,000원씩이에요. 7cm 포트에 있지만 아주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고래고, 이제 요거는 대륜 꽝의 다리라고 겹꽃이죠, 얘도. 이제 대륜이라고 그래서 이제 꽃이 이제 다른 애들보다 조금 크다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분홍색 겹꽃입니다. 살짝 보랏빛도 돌죠? 자, 요게 대륜 꽝의 다리. 요것도 24,000원. 얘들은 아직 촉을 안 틔웠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녹화 꽝의 다리.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애. 아, 얘한테 아주 반해버렸지. 뭐예요. 요렇게나 예쁜 아이. 자, 그래서 이렇게 예쁘니까, 몸값이 있습니다. 3만원 되겠고요. 신품종으로 나온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랑 얼레즈가, 아직 얘도 촉을 안 튀었어. 우리 집에도 아직 촉을 안 튀었더라고. 제가 조금 늦나 봐요. 꽃은 요렇게 피우고, 요것도 이제 구근이 길쭉하니까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심으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거 6,000원씩 나왔습니다. 꽝의 다리도 그렇고, 얼레즈도 그렇고, 노지에서는 월동을 잘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내리내인데, 내리내를 제가 한참 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 자주 내리내라고 그 전에 처음에 보여드릴 때 이렇게 꽃몽을 물은 거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꽃이 이렇게 펴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꽃 진짜로 피니까 색상 무지하게 이쁘다. 요거는 자주 내리네요. 굵은 튼실한 아이가 심겨 있고, 옆에서 또 자구도 하나 나왔어요. 자, 요거는 가격이 4만원이고요. 자, 이제 요거는 새엽 내리네라고, 자, 이 꽃잎도 요렇게 가늘어요. 그래서 요게 새엽이라고 하죠. 분홍색인데, 그 요거를 이제 새엽이라고 하는데, 자, 요것도 내리냅니다. 이제 원종들이에요. 그런데 잎이 다른 거죠. 꽃은 똑같이 요렇게 피운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엽은 이렇게 잎도 좀 가늘고 요쪽에 있는 애는 새엽이 아니에요. 그냥 원종 내리네. 꽃은 똑같이 분홍색으로 피웁니다. 꽃은 요렇게 다 물렸어요. 하지만 새엽보다는 잎이 조금 더 굵다는 거. 자, 요거는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나네. 요거는 16,000원이라고 합니다. 얘네들도 이제 그 상사화 종류예요. 그래서 노지에서 활동 다 하는 애들입니다. 자, 바비아나 볼게요. 바비아나가 요렇게 촉도 많이 피우고, 이 바비아나가 월동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남부에서는 된대요. 그러니까 최저 온도가 5도, 영상 5도까지만 요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부에서는 월동이 안 되겠죠. 자, 꽃은 요렇게 보라색 그라디에이션이 되어 있는 요렇게 예쁜 꽃을 피웁니다. 요거는 4,0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꼬부리 바비아나라고 나왔지요. 아이고, 얘는 꽃이 일반 바비아나는 좀 둥근 형이고, 얘는 약간 요렇게 세모? 약간 세모. 나팔꽃같이 키가. 좀 요렇게. 아, 동그랗지는 않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꽃도 다르고, 얘는 요렇게 잎이 예쁜 아이예요. 용수철 마냥 뱅그르르 돌아가죠. 요거는 그래서 가격이 3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꼬부리 바비아나는 이건 이제 수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십니다. 월동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연령초가 또 인기가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팔중피기 연령초 하면은 팔중피기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겹꽃입니다. 요렇게 생겼지요. 흰색 겹꽃. 자, 요거 연령초도 가격 4만원. 요 아이도 노지에서는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요걸 보여드렸죠? 붉은 층층 둥글레라고 하는 애. 꽃이 요렇게 생겼어요. 희한하게도 생겼고. 자, 이게 가격이 하나에 8만원씩인데요. 이제 요렇게. 이제 뿌리채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근으로 번식하는 애들이에요. 요거를 짐을 지금 흙에다 이렇게 묻어 놓으셔도 되고, 데리고 계셨다가 내년 봄에 노지에 심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몸값이 8만원이 나오는 애를 노지에다 심으면은 누가 캐가 무식이야. 요새 꽃캐 가시는 분들도 많대요. 남의 화단에 있는 거. 에이, 얼마나 안 됐어. 그냥 꽃은 갖고 싶고, 그런데 그냥 그래요. 남의 거로 그냥 다 캐갖고. 자, 요렇게 갑니다. 8만원씩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백합 종류입니다. 히메타카 백합이라고 하죠. 이게 철포 백합 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잎이 다르대요. 히메타카 백합. 요게 하나에 4만원씩이에요. 요즘에 이제 겨울 구근들 이런 아이들이 좀 몸값들이 거기가 많이 있는 애들이 많죠. 자, 요거 히메타카 백합은 4만원. 흑백합이라고 요것도 아주 매력이 끝내주지요. 검은 자주색이라고 봐야 될까봐. 검은 자주. 자, 요거는 요거 한 알에 요거는 2만원. 그리고 요쪽에 있는 아이는 25,000원입니다. 왼쪽 2만원, 오른쪽은 25,000원. 자, 한 알에 그렇게 가격 가는 거예요. 요런 아이들도 그냥 데리고 계셨다가 내년 봄에 심으세요. 자, 월동은 하는 애들입니다. 내년부터는. 자, 바이올렛이 꽃을 예쁘게 요즘에 피우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니 바이올렛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미니 바이올렛도 뭐 하나에 6,000원씩 요즘에 판매를 다 하십니다. 근데 이제 미니 바이올렛은 아니고 얘는 일반 바이올렛인데 하나에 4,000원씩이죠. 4,000원씩이에요. 자, 지금 이제 5종을 묶어 놓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분한테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자, 요런 색 있고, 보라도 있고, 여기 보라 투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진 핑크. 어두운 핑크. 그리고 요렇게, 아이고, 분홍 그라데이션도 있고, 요렇게 다섯 가지가 갈 거예요. 2만원이죠. 4,000원씩 하면은 2만원인데, 요거 다섯 가지 다 데려가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하나 서비스 더 갑니다. 그럼 말하자면은 6종이 되는 거죠. 6종에 2만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 분밖에 안 되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스카프들 볼 차례가 됐습니다. 자, 번호로 다 붙여 놓았습니다. 자, 요거 1번이에요. 1번이 빌어부드. 자, 1번 빌어부드. 자, 2번은 아델랑. 요렇게. 3번이 리틀맨 아고 프리디. 예쁘네요. 4번은 옐로우 아이스라고 합니다. 옐로우 아이스. 요게 4번. 5번은 DS. 성은 모르고 이름은 DS입니다. 그리고 6번이 옐로우 와인. 아, 와인빛이 이제 살짝 도네, 연하게. 자, 요게 6번이에요. 그리고 7번이 살몬 선셋. 에휴, 얘가 너무 이쁘다, 나는. 8번, 요거는 드라코. 요렇게. 드라코. 8번. 9번, 리틀 페롯. 리틀 페롯. 요것도 색상이야. 얘는 한 세 가지 색상은 볼 수가 있는 게 배요. 리틀 페롯 9번. 10번이 이브닝 TF. 어디 보자. 이거는 노란색에 빨간 실핏줄이 보입니다. 이브닝 TF. 그리고 이제 11번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이게 진저 헤드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아고 빨강인데 안쪽에 노랑이고 이것도 프릴입니다. 자, 요렇게 하나에는 12,000원씩 판매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부터는 하나에 10,000원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 개 들어가시면 30,000원, 네 개 들어가시면 40,000원, 다섯 개 들어가시면 50,000원. 하나에는 12,000원씩입니다. 자, 한참 만에 또 여기 사장님이 데려오신 난꽃 구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스프링 왈츠라고 하죠. 요렇게 생겼시오.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요거는 외대예요. 외대지만은 이렇게 옆에서 곁까지 나와서 꽃 다 물었습니다. 하나에 7,000원이고요. 두 개 데려가시면은 13,000원 드린다고 하네요. 판타지아도 나왔지요. 판타지아가 참 사랑스러운 꽃인데 이거는 노란색 꽃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30,000원인데 그 이유가 밥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 풀분이 12cm 풀분인데 이렇게나 풍성하게 심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30,000원입니다. 이제 밥이 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는 거죠. 자, 이거는 완전 빡빡한 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0,000원입니다. 와, 여기 귀한 아이가 나왔네요. 이게 제주 애기 모람이라고 이네들이 이렇게 덩쿨로 늘어집니다. 아주 잎도 작은 게 예쁘죠. 지금은 또 단풍 들어서 더 예쁘네. 근데 이거는 꽃을 모르겠어요. 저도 이 아이를 키워보지를 않아가지고. 아, 그런데 꽃은 지금 인터넷상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하하, 요거는 이제 관엽식물에 속하는 아이죠. 이게 애기 모람이 가격이 8,000원씩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제주도에서 자생지에서나 이게 월동이 되지 요쪽 위쪽에서는 월동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공중습도를 좋아합니다. 털도끼와 드래곤이 있고 얘는 그냥 도끼와 드래곤입니다. 털도끼는 당연히 이제 똑같지만 꽃도 똑같고 하지만 얘는 털이 이렇게 보송보송 나서 털도끼라고 하지요. 꽃은 요렇게 분홍색으로 아기자기하게 피웁니다. 요런 아이들은 월동 잘하는 애들이에요. 털도끼가 4,000원이고 일반 도끼와 드래곤은 3,000원입니다. 애기지소니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묵은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묵은 아이는 벌써 표시가 이렇게 납니다. 자, 애기지소니 분홍색으로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지소니들도 이것도 월동을 한다고 하죠. 가격은 5,000원이고요. 자, 수입대문자초 있죠. 모모라고 하는 아이 꽃도 자그마하고 분홍색이에요. 처음에 나올 때는 좀 진하게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색이 연해집니다. 12cm 풀분이고요. 이거 가격 36,000원이고. 자, 그리고 만병초를 볼 거예요. 자, 만병초가 지금 7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만병초는 지금 이렇게 꽃을 물고 있어요. 얘네들은 아이고 어디 갔어. 예, 이렇게 지금 꽃을 물고 있는데 꽃몽울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크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꽃몽울 지금 막 생성된 애들 이런 아이들은 서늘하게 보관하셔야 해요. 이런 애는 이제 꽃몽울 제법 컸기 때문에 얘는 괜찮을 것 같아. 베란다에 두셔도. 자, 1번이 윌소니 되겠습니다. 지금 나온 애들 다 겹꽃입니다. 윌소니고 20,000원이고요. 또 2번은 칼샵. 요 색상이 묘하게 생겼죠. 요거 2번 20,000원. 3번은 로바 젠블라. 빨강색 겹꽃. 요것도 20,000원. 4번은 로드 로버츠. 아주 진한 빨강입니다. 4번 로드 로버츠도 20,000원.
5번 트루드 웨스트. 요거는 분홍색이에요. 요것도 2만원. 6번 자넷 블레어. 얘도 연분홍색입니다. 이것도 2만원. 7번은 영국 만병초. 이것도 연한 분홍색입니다. 이것도 2만원. 자, 요렇게 7가지 종류가 나와 있지요. 요거 이제 7종 다 하시면은 2만원씩 만원, 이제 저렴하게 13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월동을 하는 애들이라고 농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말고 내년에, 내년 봄에 정원에다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홍화삼지닭, 요게 또 이렇게 꽃 하나씩 다 물려가지고 색상도 요렇게 붉은 오렌지색으로 꽃을 동그랗게 달아줍니다. 이 삼지닭 나무도 월동 잘 되는 아이예요. 가격은 5만원씩입니다. 자, 얘네들이 엑스발이죠. 철쭉 종류입니다. 그지만 요거는 이제 수입품이에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하나, 둘, 셋, 네 가지인가?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오늘 또 새로운 품종이 하나 또 왔습니다. 얘가 잭 앤 센스라고 하는 요런 꽃이래요. 잭 앤 센스. 요거 18만원이라고 합니다. 잭 앤 센스. 18만원짜리. 그리고 은하. 은하는 요렇게 노랑색 꽃. 자, 요거 15만원이고요. 만천의 별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노랑색. 또 요 은하하고는 또 다른 색상이에요. 좀 연하죠. 만천의 별. 요것도 15만원. 그리고 레드 더블이라고 하는 아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레드 더블 겹꽃이죠. 자, 요것도 요거 레드 더블은 19만원이네요. 자, 요거는 그리고 요쪽에 있는 엑스바리들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야생화 농장에서 나온 애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쪽에 있는 애들은 수입이라서 그래도 좀 몸값이 나갔었던 거고. 자, 요거는 우리나라 야생농장에서 나와서 색상을 모른답니다. 주황, 오렌지, 노랑, 흰색 여러 가지. 자, 요렇게 색상이 어떤 것일지도 모르는데요. 15cm 풀분이고 목대 튼실한 아입니다. 자, 요거 2만원씩이에요. 이게 색상을 몰라서 그런 것 뿐이지 꽃몽울도 요거는 붉은색이 나올 것 같고. 자, 엑스마리도 요것도 요 아이도 노지 활동을 잘하는 애들이에요. 철쭉 가니까. 그리고 향기 진달래입니다. 요거 분홍색으로 요렇게 꽃을 피우죠. 얘도 원래 진달래가 이게 봄에 꽃피는 건데 이렇게 급한 애들은 표시요.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는 가격이 12,000원이에요. 이렇게 꽃눈은 참 물려 있습니다. 요거 12,000원짜리고요. 요거는 대품이에요. 목대 굵기가 제 가운데 손가락 굵기만은 한가 봐요. 요런 아이들은 그것도 피웠고 5만원씩 월동 잘합니다. 어머나, 한비행 봐. 웬일이요. 아구, 이게 한비행 꽃이잖아요. 겹꽃. 우와, 이쁘지요. 이거 꽃몽을 물린 거예요? 이게 노지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뒷마당에서 노지가 됐어요. 이거 14만원인데 이 화분채로 그냥 심어 놓으셨던 거 아니야? 뒷마당에 깊게 묻었더니 노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뒷마당에서 이게 노지가 된 거는 확실하게 월동이 입증된 아이들입니다. 14만원. 그리고 이거는 루비산사예요. 아우, 하고 맛있게 생겼다. 어쩌면 이렇게 빨갛게 익었대야. 이 산사들이 이렇게 열매도 달아서 너무 이쁜 애들이죠. 이게 원래는 6만원 받으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5만원 해주신다고 하네요. 자, 이것도 노지 월동이 되는 애들입니다. 산사. 아고, 진짜 열매도 그냥 너무 빨갛게 익었다. 자, 다음은 이제 덜꽁나무입니다. 무늬 덜꽁나무가 있지요. 이게 9만원짜리인데 8만원 해주신다는데 이것도 전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 붙어서 뭐 원목대예요. 자, 이 덜꽁나무들이 월동을 잘하는 애들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진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8만원 주신다고 해요. 무늬종. 자, 얘네들은 이제 산딸나무입니다. 자, 마법의 산딸이라고. 이렇게 이쁜 아이. 자, 요거 가격이 45,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봄에 꽃을 피울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도 월동이 잘 된다고 하는데 또 지방마다 또 그 대기 환경에 따라 또 이렇게 월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한 90%, 95%는 월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5,000원이고요. 또 얘는 베니후지라고 하는 아이네요. 베니후지. 요렇게 분홍색 꽃을 피웁니다. 요게 베니후지예요. 요거는 대품입니다. 풀분도 20cm 풀분이에요. 요거 13만원 되겠습니다. 자, 키도 한 60cm쯤 자랐네요. 다음은 사토미. 얘도 13만원짜리예요. 근데
나무로 된 꽃이 있네. 이렇게 뭐 월동이 잘 되니까 노지에서 이렇게 잘 산다는 얘기죠. 지금 얘들도 목대 튼실하고 이거 지금 데려다가 노지에다가 심으셔도 되는데 글쎄요 그냥 저기 막 이번 금요일인가 언제 저 영화로 영하 1도? 영하 1도 이렇게 내려간다 하니까 그냥 데리고 계셨다가 내년 봄에 심으세요. 사토미 13만원. 또 레드피그미 얘는 빨간색 꽃이 예쁜 아이지요. 레드피그미 요것도 가격은 13만원 되겠습니다. 요런 게 꽃몽울이랍니다. 꽃이 요렇게 다 달렸어요. 아유 귀여워. 자 그리고 요번에는 스텔라 핑크라고 요거는 요렇게 분홍색으로 피우지요. 요거는 이제 살짝 보카시로 나와요. 스텔라 핑크도 가격은 13만원. 울프아이는 잎이 무늬종 여기 파란 잎 하나 있네. 어머야 이거 봐 요렇게 무늬가 있는 애 어떻게 얘만 그냥 파란 잎이 그냥 있네. 자, 꽃, 이렇게 꽃도 달렸어요. 꽃은 그냥 이것도 분홍색이죠, 꽃이. 네, 네. 야, 그런데 무늬가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단풍이 들었어요. 여기 진짜로 나오는 거 있잖아, 여기. 자, 울프아이도 가격은 13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로키라고 하는 아이. 얘가 이제 제일 빨강색이죠? 체로키. 아우, 얘 너무 이뻐, 색깔. 자, 요 체로키 역시도 가격은 13만원 되겠습니다. 다 꽃몽을 물린 거 보이시지요? 데리고 계셨다가 봄에 심으세요. 자, 요 꽃이 이름 보세요. 홍콩 엔시스. 향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엔시스. 홍콩 엔시스. 자, 얘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이게 철쭉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향이 좀 많이 난다고 향자가 붙었어요. 자, 요거는 3만원이에요. 요게 몸값이 좀 나가는구나. 근데 수영은 이쁘다. 외목대로 돼갖고서는. 요거는 3만원. 야, 이렇게 작가 또 꽃은 탁 물려 있습니다. 요쪽에 있는 아이는 요건 대품이에요. 26만원 주신대요. 28만원 받으셔야 하는데. 얘랑 가지끝마다 꽃은 다 물고 있습니다. 이제 얘들도 이렇게 물고 있다가 봄에 꽃을 피우는 거죠. 요런 아이들도 이제 올해 꽃 보시고 나서 내년 봄에, 노지에다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이렇게 물렸는데 아무리 월동한다로도 지금 노지에다 심어놓으면은 그냥 꽃을 못 보시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꽃 보시고 내년 봄에 화단에다가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시클라멘이 일반 시클라멘 그러니까 이게 패티코트 이거는 한 개에 8,000원씩 세 개에 2만원 드리는 이렇게 패티코트가 있는데 얘는 꽃이 완전 미니예요. 미니. 그래서 요게 이제 한 개에 6,000원씩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 포트에 사는데 색상이 뭐 보라색, 분홍색, 빨강색 이렇게 프릴도 있고 자 요런 색상도 있습니다. 한 개에 6,000원 두 개 데려가시면 만 원에 드려요. 요 색상. 하지만 요 색상을 끼워서 데려가시려면 세 개 이상 주문하셔야지 요 색상이 하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요거 하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두 개만 주문하시면은 요쪽에 있는 색상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두 개 만 원씩 드립니다. 아니 이 몬타나 의아리가 꽃을 이렇게 물었슈. 야, 얘가 또 어떻게 철도 모르고 이렇게 꽃이 물렸대야 그래. 분홍색 꽃이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이 의아리들이 다 이렇게 덩쿨 식물입니다. 와, 위에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농장에서 이렇게 잘라주셨는데 거기에서 가지를 내고 이렇게 또 꽃이 물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가지치기 하시면은 안 돼요. 얘네들도 이제 묵은 가지가 있어야지 거기서 이렇게 다시 총 나오면서 꽃을 요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노지에서 월동도 하는 애들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요걸 데려가시면 요것도 그냥 베란다에 데리고 계세요. 계셨다가 내년 봄에 노지에다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튼실한 아이들이에요. 가격 하나에 18,000원씩입니다. 국화가 그냥 너무너무 싱싱한 아이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자, 요거 스위트피예요. 요게 하나에 3,000원씩이라고 합니다. 기본 포트에서 하는데 와, 풍성하기도 하고 빨강, 노랑, 빨강 투톤, 오렌지, 분홍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에 3,000원씩. 그리고 요거는 15cm 풀분은 7,000원. 세 개에 2만원 주세요. 흰색, 오렌지색, 노랑색, 빨강 투톤 분홍 투톤 분홍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3개에 2만원씩이고요. 15cm는 자 얘네들도 스위트피예요. 행잉분에 아예 심겨져 있는 대품입니다. 30cm 풀분 하나 들어보세요. 시상에나 이거 화폭은 한 40cm는 되나봐요. 자 요거 1번입니다. 이제 요거 스위트피 대품 1번 노랑 투톤 2번은 핑크 투톤 3번은 노랑 4번은 빨강, 5번은 굴색, 황금색이래요. 6번은 찐분홍,
7번은 연분홍, 8번이 흰색. 자, 요렇게 8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요거를 하나에 10,000원씩 주신다고 합니다. 30cm 풀분이에요. 어느 걸 데려가셔도 10,000원. 그 대신에 3개 데려가시면 20,000원이랍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네. 3개에 20,000원이라니까 요런 것 좀. 지금 한창 꽃 피우고 있습니다. 꽃몽울도 많고 하니까 내려다가 뚝 걸어놔보세요. 현관 앞에다가. 자, 3개 20,000원. 하나에는 10,000원씩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감국이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일산 희순야생화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와인껍질손이도 제가 어제 오후에 분갈이하는 영상 나갔습니다. 이런 10,000원짜리도 있고 설화들도 있고 이제 길발선인장들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뭐니뭐니 해도 제일 히트 예감은 요 발레리나 앵초가 되겠지요. 우리 이웃님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삼지구엽초들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은 다 못해드렸지만 삼지구엽초도 원하시는 거 있으면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